병사 중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인 채 나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졌다. 살아서 집에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매우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난 병사에게 아무 대답도 돌려줄 수 없었다. 그의 처량한 시선을 피한 채 눈을 감고 먼저 포기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병사는 내가 고집한 수십 초의 침묵으로 모든 것을 이해한 것인지 이만 포기하고 다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갔다. 수천 명의 병사 앞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 단정하는 냉혹한 지휘관이 될 수 없었다. 수천 명의 병사 앞에서 어떻게든 이길 수 있다고 격려하는 사기꾼도 될 수 없었다. 그렇기에 난 병사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남자로 남길 바랬다. 다시 정면을 바라보았다. 시선의 끝은 100명 남짓한 규모의 반군이 조용한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아군의 규모는 적의 10배를 웃도는 수천 명. 하지만 반군 전원이 소울워커인 이상 그 누구도 승리는커녕 살아남는 것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한 걸음, 두 걸음. 반군이 조금씩 다가올 때마다 우리 군의 긴장감이 고조된다. 모두 죽음은 각오했을 것이다. 만약이라는 변명 아래 남긴 유서도 잘 보관되어 있다. 하지만 저 적들의 검에 찢기고 밝혀질 것이라는 공포 앞에 허울 뿐인 각오는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손쉽게 무너지고 마는 법이다. 이미 적에게 대항할 일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등을 떠밀려 이곳에 서 있을 뿐이다. 시선의 끝에 있었던 반굴은 어느새 나의 그림자 끝자락까지 다가왔다. 그리고 그 가장 앞엔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이 섞여 있었다. 배신이니 타락이니 온갖 악담에 휘말렸던 것 치곤 여전히 곱상한 얼굴이었다. 오랜만입니다, 테네브리스님. 나의 동경이었던 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기대하진 않았지만 실망은 컸다. 어쩌다 언제나 옆에 서주시던 이분과 이렇게 마주보고 서게 되었을까? 어쩌다 술잔을 맞대던 이분과 이렇게 검을 맞대게 되었을까? 묻고 싶은 건 많았지만 들을 수 없을 테니 무덤에 안고 가야겠지. 더 이상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나는 도끼를 쥔 손에 힘을 넣었다. 잘 부탁드립니다, 테네브리스님. 도끼를 잡은 두 손에 제대로 힘이 들어간다. 이 상황이 되어도 힘의 원천인 용기만큼은 사라지지 않은 듯했다. 그야 그렇겠지. 오랜만에 본 이분의 얼굴엔 미혹이 없었으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 분명 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얼굴이었으니까 신념에 이끌려 죽을 전장에선 나보다 신념을 가지고 이곳까지 걸어온 이분이 오를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없어져도 분명 이분이라면 어떻게든 세상을 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분수를 모르고 용기가 솟아나버린다. 우리들의 마지막은 이분들이 밟아가야 역사의 밑거름이 되는 것. 열심히 싸워 쟁취한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열심히 맞서 싸우자. 그리고 모든 것이 빛에 감싸였다. 처음 며칠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막막에 비치는 것은 하늘까지 뻗어나가는 빛의 기도. 그것은 전조 없이, 소리 없이, 의미 없이 나타나 마치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자신을 과시한다. 이거 무슨 갑작스런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난 넋을 잃은 채 기둥이 안을 보았다. 새하얀 기둥, 얄궂게도 자신이 보라고 있는 죄인들의 형상은
여과 없이 나에게 보여주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은 괴로움에 사무치는 사람들의 몸부림과 비밀. 이것은 그저 잔혹하다는 말로 모두 표현하기 힘든 학살이 아닐까. 가장 앞에서 그 참담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귀에 익숙하지 않은 소리도 울렸다. 신체가 터무니없는 열을 받아 몸의 모든 구멍으로부터 체액이 끓어오르는 소리. 타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몸 전체가 가열돼 증발하는 소리.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가장 비슷한 경험을 뇌로부터 찾아낸다고 했다면 안타깝게도 나는 이와 비슷한 소리를 기억하고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오늘 아침 프라이팬 위에서 부쳐지고 있던 계란이었다. 한때 인류의 위기일 것이라 불렸던 전쟁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사람들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승리에 취해 모두 기쁨을 나누는데 여념이 없었지만 나는 혼자 병원의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에겐 신념이 있었다. 테네브리스는 자신이 믿는 정의를 위해 싸웠다. 하지만 그 정의가 한순간에 지워지는 모습을 보고 말았다. 뇌 깊숙이 새겨진 공포는 그때 광경과 그때 소리를 자꾸만 떠올리게 한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이지 않았다. 하얗고 노란 것이 끓는 소리만이 뇌를 해집는다. 창문 너머로 비춰온 그것을 보고 무심코 소리쳐버린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한 줌의 빛이 손등에 닿자 피부가 타들어가서. 아니, 그런 일은 없었지만 나는 이미 한쪽 팔을 감싼 채 웅크려 있었다. 열도 소리도 감촉도 없는 빛에 가장 큰 공포를 느껴버리고 말았다. 그날 이후 뇌의 뿌리까지 새겨진 공포는 절대 지워지지 않았고 나의 용기와 힘은 마치 촛불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